일체 중생이 망을 짜서 이루는 것이므로 몸 가운데 부처나여 부처니라선 옮겨가지고 세계가 상섭하니라. 세계가 서로 이리저리 얽혀가지고 이루어진단 말이죠. 섭자는 건널 섭자니까 세계가 간섭되는 거죠. 망으로 조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세계가 상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차 개성이 거기서부터죠. 이 개성이 설령 비록 지방이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공간을 말하죠. 공간성이 공간 내나 세계라고 하는 개자지요. 개의 성질이 새의 성질은 세 가지고 개의 성질은 열 가지죠. 그러나 정의 가명 결정된 그 위치 방향이죠. 방향을 가히 밝히는 것은 세간에서 다만 동서남북만 지목한다. 사방을 주로 말하지요. 그러니까 남극, 북극, 동극, 서극 하듯이 다만 동서남북만 말한다. 그러니까 지방이지만은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그것은 동서남북 네 가지다 말이죠. 사방이다 말이죠. 그래서 상하는 무위하고 위와 아래는 위치가 없고 그 말은 사방의 상하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사방을 제외하고 따로 상하가 없기 때문에 상하는 별다른 위치가 없고 중간은 정방이 없느니라. 중간은 정해진 방위가 없단 말이죠. 결국에 양방의 그 서로가 얽힐 때 중앙이 존재하지. 가령 예를 들면 동과 서 할 때 그 중간을 중앙이라고 가지. 동과 서가 없는 경우라면 중앙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남과 북 하면은 남과 북 그 두 가지 양방이 한 중심이 되는 것을 중앙이라고 가지. 중앙은 일정한 방위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면은 동과 서의 중간을 정할 수가 있지만은 동쪽에서 동쪽으로 한없이 가버리면은 동쪽에서 서쪽 가는 중앙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앙은 정해진 방위가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지방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두드러진 세속에서 세상에서 밝히는 그 방위는 사방이란 말이죠. 중앙까지 빼놓고 중앙까지 하면은 오방이죠. 그래서 지방을 축소하면은 내나 사방이죠. 그래가지고 사수가 필명하여 사방의 숫자가 반드시 밝아서 분명하여 사수라고 하는 것은 사방의 숫자입니다. 방위가 결국에 지방이지만은 지방을 줄여서 세상에서 밝히는 것은 주로 사방을 말하지요. 그래서 사방의 숫자가 반드시 분명하여 채와 더불어 서로 건너가되 채란 말은 시간이죠. 삼세. 삼세와 더불어 서로가 조직을 하는 거죠. 상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얼기설기 서로가 교착을 하는 겁니다. 교착하는 것이 상섭이요.
관련이 없으면 상습이 될 수가 없죠. 관련이죠. 상습이라는 말은 서로가 건너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상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동서로도 되고 남부로도 되고 총형으로도 되고 이런 식이 상습이라요. 하나만 있는 것은 상습일 수가 없고, 이런 배처럼 배도 날이 있고 씨가 있어 가지고 서로 짜지는 것이 상습이죠. 짜임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상습이라요. 조직되는 거죠. 그래서 방위의 네 숫자가 분명해가지고 시간의 그 세 가지와 더불어 서로가 얽힌단 말이죠. 서로가 교착을 한단 말이죠. 서로가 만나는 거죠. 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3, 4, 4, 3이 완전히 열두란 말이죠. 삼사란 것은, 삼사는 바로 시간을 먼저 하면은 삼사가 되죠. 시간 공간 할 때는 삼사고, 또 공간을 먼저 하면은 또 사삼이죠. 그러니까 삼사와 사삼이. 그래 되면은 결국에 열둘이죠. 삼사 십이도 되고, 사삼 십이도 되고, 네설 세 번 하나, 셋을 네 번 하나 다 열둘이죠. 숫자가 열둘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열둘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 육갑에도 그 십이지가 나오죠. 열둘로 나오고 중생들은 열두 가지 십이 유생으로도 나오죠. 이런 게 다 열둘로 된 거라요. 사실은. 이거 다 관련이 있어요. 또 12 지기도 12이고 12 개월도 12이고 달도 12달 전부 다 12로 되어 있어요. 육갑은 12로 된 거죠. 12로 열하고 12라고 합쳐진 게 육식갑자입니다. 천간은 열이고 지지는 열둘이어서 그것이 서로 조직되어가지고 상습되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물고 물고 서로 나가다가 여섯 번을 그렇게 되풀이 하면 육식갑자 되죠. 천간의 열하고 지지의 열둘하고 합쳐서 여섯 번 합치면 그게 이제 육식갑자가 돼요. 그러니까 구별은 똑같죠. 갑자나 갑술이나 갑오나 갑진이나 갑인이나 우에 갑을 변경 무기 경신 임계는 또 같은데 지지가 조금씩 이제 두 칸이 모자라 가지고 그것이 자꾸 자꾸 밑으로 가면서 가면서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육식갑자가 된 거죠. 그래서 중생의 숫자도 등엄경에 밝힌 12가지 종류 12유생이 나옵니다. 육갑에는 12지지가 있고 달에는 12개월, 12달이 1년이죠. 이것은 이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냐면 육군공덕을 설명하려고 1200을 말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1200이라는 숫자를 지금 밝히려고 육군 공덕이 1200인데 1200 못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1200 된 것이 세 가지고 설근하고 또
이거 나고 그 다음에 또 요 이거 나고 이건 다 1200인데 이것들은 800공덕 뺏기 안 된다고 지금 설명하죠. 1200보다 숫자 많이 줄었죠. 400이 적죠. 예? 육근공덕을 지금 설명하는데 1200이 만점이고 1200이 못 되는 안근이나 비근이나 친근 같은 것은 800공덕이라고 밑에 나옵니다. 공덕 수량을 지금 말하려고. 그렇다면 공덕 수량을 무엇 때문에 밝히느냐? 여기서 이제 원통을 닦는 방법에 원통을 얻으려면 공덕의 수량이 많은 것을 선택해 가지고 닦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지금 말합니다. 완전히 열둘이 되어서 완전이란 말은 이리저리 굴른다는 뜻이죠. 돈을 굴리듯이 돈을 굴리면 돈이 불어나죠. 그와 같이 이 삼사 사삼이 서로가 이리저리 얼기설기 서로가 만나져 가지고 결국에 굴러 가지고 열둘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둘로 전변한다는 뜻과도 같죠. 완전이라는 말은 전변한다. 유변한다고도 될 수 있고 이건 전전이라는 뜻도 되지요. 또는 완전하다는 뜻도 되고 이 완전이라는 말은 전전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변해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완전이라고 처음에는 완전 허망하야 무가 빈거란 말이 나오지 저 위에서는. 저 위에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태양을 보고 가는데 한 사람은 물가에서 동쪽에서 태양을 보고 가고 한 사람은 태양을 보고 서쪽으로 가는데 동서로 두 사람이 각각 나누어 가는데 두 사람이 두 사람한테 물가에 가면은 태양이 똑같이 보이잖아요. 동쪽으로 가는 사람도 보이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도 보이고 이 강물이 동서로 흐른다면 동서로 갈라져서 강가로 가는 사람에게 그 태양이 두 사람을 따라간다고 그 전에 그 위에 말했죠. 그래서 두 태양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건 완전히 허망하여 근거가 없다고 무가 빈거란 말이 나오죠. 그 완전하고 여기서 완전하고 하면은 그 완전은 완전히 전적으로 허망하다는 말이고 여기서는 전전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리저리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열둘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변 삼첩하여 삼첩으로 흘러 변하여 그러니까 세 번 쌓인단 말이죠.
세 번, 칩진법으로 지금 세번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중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작은 것이 많은 것으로 되는 그 경유를 삼중으로, 일중, 이중, 삼중으로 되는 그것을 유변삼첩이라고 해요. 클로 변해가지고 삼첩, 세번 자여가지고. 세번 쌓여서 번역에는 유변하여 세번 쌓여서 그랬구만요. 일십백천이라. 일십이라는 것은 열을 일십이라고 하지요. 20, 30, 40 하는 그 일과 십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십, 이십, 삼십, 사십 그렇게 보는 숫자요. 일십과 백과 천이다. 그런 게 일자는 없어도 되는 걸 역자를 맞추려고 한 거죠. 이게 열, 백, 천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열로 한번 칩진법으로 열로 한번 변하고 또 그다음에 또 열이 또 열로 변하면 또 백이고 백이 또 열로 변하면은 또 천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천이백이라는 숫자가 이제 나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와 종을 총괄하건대, 시종을 총괄한다면 육근의 가운데, 육근은 안위, 비설신이 안근에서 의근까지, 시종을 안근이 처음이라면 의근은 종말이죠. 시종을 다 총괄하건대. 그러니까 치종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에 대한 치종으로 봐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삼첩의 숫자를 봐도 되고, 처음에 열은 시가 되고, 백은 중간이 되고, 천은 종말이 되겠죠? 초중종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봐도 돼야 해요. 치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은, 시는 일십이고 중간은 백이고 또 종은 천이고 이렇게 봐도 되죠. 여기서 이제 일십은 내나 열아요. 요것을 이제 시와 종을 말한 거죠. 그렇게 봐도 되고 가령 이렇다면은 안은 시가 되면 안근은 안근이 처음이라면 그 다음에 의근까지는 이제 의근은 마지막 종이 되죠. 그렇게 봐도 되고. 안근이 맨 처음이죠. 안이 빛을 스친 으 하니까. 그래서 치와 종을 총괄한다면 육근의 가운데 공덕이 각각 공덕이 1200이 있단 말이야. 각각 공덕이 원래 1200이 있어야 되는데 800공덕이 되는 경우는 부족한 거죠. 제대로 되면은 육근이 다 1200이 되어야 원칙이죠. 원칙인데 여기서 말한 신근하고 안근, 비근은 400공덕이 줄어가지고 800공덕이라는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총론에서는 각각 공덕이 1200이라고 했잖아요. 육근의 공덕이 각각 1200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6000 2612 7200공덕이죠. 전부 하면은 그런데 이것은 1200 숫자는 꼭 그냥 여기에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의 공덕은 무궁무진 한 건데, 무량한 건데, 그래서 개완소에서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 논리에 의거해서 이렇게 육근공덕을 1200이라고 말할 뿐이지, 정말 육해일망이 돼가지고, 육해일망이란 말이 밑에 나옵니다. 육해일망. 그러니까 육해일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나오는데, 육해일망이라는 것은 바로 육근을 포용하는 거. 육해일망. 여섯이 풀려서 하나까지 없어지는 거. 또는 육근 포용.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부처님의 보살도 80보살 이상이나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면 1200이라는 숫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수량으로 가히 미칠 수 없다. 그렇게 개반소에서 그런 말을 했죠. 그렇다면은 정맥수에서는 이제 그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이라고 정맥수에서 그걸 말했죠. 그러니까 수량으로 따질 수 없는 건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그런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여기서 1200이라는 숫자를 말했다는 거죠. 운어신님 번역에는 그 그림도 그려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1변, 제1첩은 181페이지에 보면은, 운어신 책에 제1첩은 3세 곱하기 4방 12가 되고, 4방 곱하기 3세가 10이고, 또 제2첩에 가서는 3세 곱하기 40방, 그래서 120이고, 4방 곱하기 30세 하면 그것도 내나 120이고, 그리고 제3첩은 30세하고 40방하고 곱하면 120이고, 40방 곱하기 30세 하면 1200, 아까 1200,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죠. 이건 장수 자선법사의 해석인데, 그러나 그 깊은 내용을 설명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지 않아요. 인도 사람들은 숫자 관념이 뭐 희박하니까 뭐 별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한다면 그런 정도만 가지고도 좀 부족하지요. 여기서 말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육근공덕이요. 아까 그것이 각각 공덕이 1200이 있다고 하는 그 공덕이란 말은 육근공덕입니다. 육근공덕이 각각 1200이 있다. 어쩐지 칠판이 이제 안 닦이네. 이제 잘 안 닦여. 이것도 이제 늙어서 그런지 더위가 다 갔다고 이제 이것도 한물 갔는가 칠판이. 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본 것은 지방 3세로 지금 말한 거라요. 지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치방 삼세를 가지고 이쪽에는 치방, 저쪽에는 삼세. 여기가 계족해. 여기는 세가 되고 세계에 대한 치방 숫자는 전부 다세번할때다 팁으로 되어 있죠. 언제든지 10이라요, 10. 그래서 처음에 3세 4방, 3세 곱하기 4방 하니까 12공덕. 그게 이제 제1변 일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서는 12공덕. 이런 거별 의미가 없다. 십자가 필요가 없지. 이로 나가야 돼. 두 번째 가서는 12공덕 곱하기 열수. 열수는 치방의 숫자죠. 그것은 니꼬로 120공덕. 그게 이제 니꼬로 제2변 이첩이 되고. 세 번째 가서는 아까 저120 공덕에서 120도 곱하기 10수, 치방 수. 그래가지고 1200국공덕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제3변 삼첩이다 말이에요. 삼변하거나 삼첩한 그 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근거를 둔 거냐면은 3세의 수를 쓴 거다. 삼세라고 하는 그 삼에서 삼변한다 또는 삼첩한다. 그것은 삼세의 삼자 그 수요를 딴 것이고, 일변, 이변, 삼변 할때그 열수는, 열수는 처음에 12공덕하고 또 다시 저 뭐여 120공덕하고 1200공덕이 전부 다 열로 되어 있죠. 그 열수는 치방의 수를 쓴 것이다. 치방이라는 열 숫자를. 그러므로 3변, 뭐야, 4변, 5변 등으로 수가 전개되지 않고 3변만 했지 뭐 4변, 5변, 6변은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무진장으로 가면 뭐 1200보다 더 되죠. 12,000도 될 거고 뭐 10만 12만도 될 거고, 120만도 될 거고, 그래서 4변, 5변 등으로 수가 전개되지 않고, 1변, 2변 하는 등의 수도 역시 쓰지를 아니하여. 1변, 2변만 하면 1200이 안 되죠. 그래서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요게 이제 10단위가 요것이 한 번, 100단위가 두 번. 한 단위가 세번 하니까 이거 요게 이제 삼세의 뜻이죠. 요게 세 번. 그것만 한정하여 1200인 수가 된 것이다 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뭐. 예? 이것은 다른 데서 밝힌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밝힌 나름대로 밝힌 건데 그것은 왜 하필이면 1200에게만 한정을 했느냐, 그 말이죠. 3변 3첩에 대해서. 왜 4변 4첩이나 5변 5첩은 왜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3세의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3변 3첩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3변 3첩이라는 3세의 숫자고
또는 백, 천, 그런 열로 이렇게 십백, 천, 그것은 지방의 십수자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1200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뭐 것이 저 천수천안, 천수천안이라도 하고 사십이수라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관세음보살의 그 손과 눈은 천수천안에만 그치는 게 아닌데 천수천안에다 그냥 한정을 지어놨죠. 무량한, 무량수, 무량안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등엄계 가면은 천수천안보다 더한 84,000 사까라수, 84,000 모다라비, 84,000 청정보목 나오잖아요? 84,000이라고 할 경우는 천수천안 아니거든. 그보다 엄청난 그 많은 숫자를 그냥 84,000이라고 말했죠. 등엄경에 나옵니다. 법화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각각 육근의 공덕이 1200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부족한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합니다.